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곽 기자, 어제 우리 한반도 상공에 남북 전투기 42대가 동시에 뜨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이게 10년 만의 일이라면서요? 네, 어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우리 군 레이더에 북한 군용기 12대가 빠르게 남하하는 행적이 포착됐습니다.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편대 비행을 한 건데요. 북한 군용기들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까지 남하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60km 떨어졌으니까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셈이죠. 또이 일대를 약 1시간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벌였습니다. 말 그대로 시위 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제 대응 조치를 취한 거군요. 네. 최근 북한 전투기가 이렇게 대남 위협을 목적으로 비행하면서 도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즉각 조치에 나섰습니다. 초계 비행 중이던 전투기 F-15K를 즉각 투입했고 후속 전력까지 포함해서 총 30여 대 전투기가 신속하게 대응 출격을 한 겁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북한 군용기가 특별 감시선까지 내려왔다고 하던데, 특별 감시선이 뭡니까? 우선 잘 아시는 군사분계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로부터 20에서 50km 북쪽에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전술조치선이 있고요. 특별 감시선은 이 전술조치선보다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더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감시선은 적기가 출격을 해서 10분이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이 가장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상의 선입니다. 어제 우리 군이 대응한 것도 이 특별감시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술조치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 조치선마저 넘어온 적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당시에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서 북한이 미그-29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서 개성 인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전투기가 비상 출격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전투기가 이제 하늘에 뜬 다음에 실사격 훈련도 했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 전투기 기종이 어느 정도 위협적인 거예요?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의 편대 비행 기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제 일류신 28 폭격기, 수호위 25, 그리고 미그 21기 등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게 노후화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류신 28기만 해도 1950년대 활약하던 전투기다 보니까 박물관에 전시가 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기종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력에 관한한 한미는 북한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까지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공중전이 열리면 북한군은 바로 격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이제 나은 전투기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무모한 도발 아니었습니까? 김정은은 왜 10년 만에 군용기로 편대 비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전력을 다 동원을 해서 한미와 전면전을 할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을 한 겁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발 발사에 편대 비행까지 했는데요. 동해에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코앞에 있는데도 도발을 한 겁니다. 문제는 도발을 계속하다 보니까 한미를 당황시킬 한 차원 더 강한 것들,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어제의 편대 비행도 그 자체보다는 7차 핵실험이나 핵탄두 실전 배치 등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폭주가 더 위협적입니다. 북한 공군력들이 또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좀 파괴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오늘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성동격서식 전술 도발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9.19 군사 합의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된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신데, 실제로 여권 내에서도 파기하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파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만약 파기가 되면 먼저 비무장지대에서 철수된 감시초소 GP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연평도에는 K9 자주포 훈련을 못하고 있는데 동해와 서해 실사격 훈련 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훈련이 다시 가능해지고요. 또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 비행 구역이 확대가 돼서 정찰 역량도 강화됩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